그 얘기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지금 보면은 지금 라디칼 중압에 있어서 이제 중압하는 방식이 이와 같이 스텝 폴리메디에이션과 달리 라디칼 체인 폴리메디에이션은 네 가지 폴리메디에이션, 즉 벌크 중압, 용액 중압,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 중압, 에몰전 중압, 요 네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또 일단은 모노모마다 또 그때그때 다르지만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 라디칼 중압에 있어서 일단은 그 프로세스 컨디션으로 해갖고 일단은 그 대표적인 중압 방식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이렇게 차이점을 좀 이렇게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압의 방식은 일단은 호모지니어스한 균일한 중압이 있고 헤테로지니어스한 불균일한 이제 중압이 있는데 각 중압마다 특징이 있고 일단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솔벤트 안 쓰고 일단 모노모만 사용한 벌크 중압 또는 개상 중압이 가장 편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중압 방식을 택해야 되는 거죠. 일단 솔벤트를 사용한 용액 중압 또는 액상 중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스펜션 된 상태로 만들어 놓은 서스펜션 중압, 에몰전 상태로 만들어 놓은 유화 중압 이런 것들이 네 가지가 있다는 체인 폴리메디에이션에서는 이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작은 일단은 중압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고분자가 생성과 더불어서 일단 불균일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도 꽤 존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호모지니어스와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시스템을 이제 구분 짓는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한번 보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모노모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매 사이의 그 용해성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개상 중압, 벌크 중압을 빼놓고는 요세 개는 전부 다 용매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요 모노모가 용매에 완전히 녹는 경우에, 녹는 경우에서는 그걸 우리들은 이제 액상 중압 또는 솔루션 중압, 용액 중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모노모가 솔벤트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우리들이 디스퍼션 중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분산 중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된 상태가 현탁이냐 유화에 따라 갖고 우리가 서스펜션, 그다음에 에몰전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노모와 사용하고 있는 솔벤트, 요거에 관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모노모를 갖고 특정 솔벤트로 용액 중압도 시킬 수가 있고 또는 천탁 중압도 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화 중압도 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니시에이터 같은 경우가 용매에 녹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용매에 녹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현탁 중압 같은 경우에서는 이니시에이터를 선정을 할때 모노모에 녹는 이니시에이터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몰전 중압, 유화 중압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그 이니시에이터가 솔벤트에 녹는 그런 이제 특히 이제 물에 녹는 이니시에이터를 선정하는 거가 조금씩 있다는 그 중압 테크닉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믹싱 방법, 이제 교반하는 방법이죠. 교반. 일단은 그 괴상 중압, 벌크 중압 방식은 일단 점도가 높고 그래서 일단은 그 교반기도 보면은 완전히 좀 달라요. 일단은 그 교반기의 구조라든지 프로펠러 같은 경우 보면은 일단은 그 받은 게 내부 밑부터 해갖고 완전히 끌어올리는 밑바닥부터 이제 끌어올려갖고 이렇게 이런 어떤 형태의 그런 느낌으로 이제 중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교반기가 이제 그 선정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액상 중압이라든지 디스퍼전 중압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응 시스템의 미디움이 조금 이제 점도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반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용이한 점이 있죠. 하지만은 현탁 중압이라든지 유화 중압 같이 요런 이제 분산상의 중압 같은 경우에는
교반 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그 입자의 사이즈를 결정짓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반 속도가 바로 이제 그 입자 사이즈를 결정짓는 그런 변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그 믹싱하는 방법도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벌크 중합은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액상 중합, 현탁 중합, 유화 중합은 솔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을 빼기가 좋아요. 히트 트랜스퍼가. 그래서 지금 이제 체인 폴리메리제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계상 중합도 일단은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계상 중합, 벌크 중합을 잘못했다가는 겔 이펙트에 걸리고 런어웨이 폭주 기관차 같이 이렇게 런어웨이 이런 중합 형태가 되게 되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그 계상 중합 즉 벌크 중합을 할 경우에서는 꼭 벌크 중합을 해도 나름대로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모노모를 갖고 벌크 중합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좀 벌크 중합이 좀 다른 중합 방식에 비해서 쉽다고 해갖고 벌크 중합을 함부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솔루션 중합, 서스펜션 중합, 에멀전 중합 같은 경우에서는 솔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솔벤트의 힘으로 예를 들어서 용액 중합 같은 경우에서는 솔벤트를 휘발시켰다가 다시 응축시켰다 즉 리플럭스를 하기 때문에 솔벤트가 휘발되면서 그 열을 쉽게 빼낼 수가 있어요. 바깥으로 외곽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히트 트랜스퍼를 용이하기 때문에 보통 솔벤트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솔벤트를 사용하면은 일단은 히트 트랜스퍼가 용이하다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탁 중합하고 유화 중합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그 현탁 중합하고 유화 중합은 여러분들 일단은 그 분산매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자들을 이렇게 형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 입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요거는 이제 미반응 상태의 모노모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드라플렛 형태 액적 상태에서 모노모들이 다 중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폴리머가 예를 들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초기부터 이제 입자를 이렇게 용매에다가 분산을 잘 시켜놓고 계속해서 교반을 해 나가면서 이러한 그 입자들이 이제 고분자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고분자 반응이 끝난 다음에 요 입자 요 상태로 그대로 우리가 침전물을 얻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물건 팔아먹는 거가 가장 바람직한데 문제는 이와 같이 이제 모노모가 점점 성장을 해갖고 이제 올리고모 고분자로 자라는 과정 중에서 이런 입자들은 약간 끈적끈적해요. 지금 뭐냐면 택이 있다고 얘기하고 약간 점착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입자들이 다 자라면서 어떻게 될까요? 요 입자들이 서로 이제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들은 이제 agglomeration, 좀 뭔가 이제 응집 형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입자들이 우리들이 맨 처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입자의 사이즈는 이건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입자가 이제 서로 응집이 돼갖고 막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입자의 사이즈는 이건데 이렇게 커진 입자의 사이즈가 나와요. 그럼 요거는 NG죠. 그러니까 항상 현탁 중합이라든지 유화 중합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서스펜딩 파티클 즉 뭐냐면은 중합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입자가 생기는데 그 입자의 그 안정성 스테빌리티 서로 이제 분산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 현탁 중합하고 유화 중합을 하는 그런 그 저 목적에서 일단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그 현탁 중합이라든지 유화 중합 같은 경우에서는 입자의 어떤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항상 보면은 우리들이 얘기할 때 보면 분산제 또는 이제 분산 안정제라는 거를 투입을 해서 입자들이 서로 응집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시키는 과정 중에서 요 입자들이 어떤 안정성을 확보시킬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산 안정제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요 정도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벌크중학,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용액중학, 그 다음에 현탁중학, 그 다음에, 에물존중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